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소통과 교류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4회간 진행된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이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컴업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 중심의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동시 수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연 누계 일원 총 5만 291명이 방문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등 5,931명, 투자자 1,620명, 참관객 21,110명 등 총 28,661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9년 오프라인 참관객 2만 1천여 명에 비해 약 7천 명이 증가한 2만 8천여 명이 현장에 참여한 것은 스타트업의 뜨거운 창업 열기와 높아진 축제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컴업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도 2만 1,630회를 기록했습니다. 행사 기간 열린 컨퍼런스에선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 84명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변하는 세상을 주제로 교육, 환경 등 12개 세션에 대해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컴업 2021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스타즈 72곳은 기업 소개와 비즈 매칭, 부스 전시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컴업스타즈를 비롯해 참여 스타트업과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 간 406건의 비즈 매칭이 성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컴업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72곳에 대한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모델 발굴 등 후속 성과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YES TV 뉴스 나정훈입니다.